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손지윤. 동도신 대원님이 남긴 의문이 풀릴까 해서 와봤는데 여전히 어렵네요. 두 개의 발화점 사이의 미싱 링크. 그게 바로 이 양초 아닐까요?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됐던 붉은 발적 기억하시죠? 조직 검사 결과 표피세포의 열변성이 관찰됐어요. 게다가 안면부에 묻어있던 흰색 이물질은 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미안해요. 당신 몸에 칼대서. 낭만 닥터 김사부 3, 정지한. 어? 아름쌤, 아직 퇴근 안 하셨네? 나한테만 말해줘요. 응? 짬 나는 대로 바로바로 먹어둬야 힘써요. 이것도 체력 싸움이라. 네, 알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3, 진경. 응급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의사도 사람이에요. 의사도 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환자분,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아, 진짜 아줌마 좀 비켜봐줘. 야, 이 새끼야. 손 놔. 그 손 놓으라고! 네, 2023 SBS 연기대상 조연상 시즌제 드라마 여자 수상자는요? 네,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손지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손지윤 씨는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에서 든든한 조력자 윤형 역을 맡아 카리스마 눈빛은 물론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아까 장혁진 씨가 물어본 거, 우리 유람 씨가 물어본 것처럼 네, 전혀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네. 진짜 깜짝 놀란 표정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와 함께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조금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큰 칭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신경수 감독님,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진 작가님, 또 무엇보다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 함께 연기해준 우리 배우들, 그리고 자문 주신 최민성 법의관 선생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국과서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은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회사 식구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기쁨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